네, 이렇게 먼 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엄중한 데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15회 마지막 회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우리 배우들과 같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이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조금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인사를 배워보려고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금악 공연은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준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창작진들,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이 다 고생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무대 인사를 우리 여러분들 제일 기다려 계신 주역분들부터, 앞에서 이끌어주신 주역분들부터 저희가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유지혜 의원님부터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의 어떤 무대가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늦게 합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주셨던 정말 존경하는 저희 동료 배우분들과 여기 계신 예술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팬분들이 와주셨죠? 이영애 우리 황건아 배우님 인사드릴까요? 오랜 시간 만들어진 작품인데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창작진분들, 배우분들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와서 저희에게 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애 황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다이라는 연락을 받고 계신 수다이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소리 서동민요를 하고 추다이 차지스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추다이입니다. 제가 뮤지컬 금악으로 저는 이런 대극장 뮤지컬을 처음 보고 또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같이 해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제작진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와주신 관객분들까지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모두 무사히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금악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또 그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공연장님 주변들과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남경주 배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불편하네요. 한국적인 소재와 그리고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을 있게 해주신 우리 원희 감독님 그리고 창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섭외를 해주신 우리 조용신 감독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묘한 매력을 발산하신 웃음소리가 아주 특이하셨죠? 우리 김조준 역할 우리 한범희 선생님 웃음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객석에 계셔야 저희 배우들도 이렇게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웃음소리 한번 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아주 기대기가 많으신 우리 인종기 배우님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객 여러분 관객 여러분 우리 그만
지금 무대 계신 분들 엄청 다리 감기실 텐데요. 그리고 뒤에 우리 겨울 역할 해주신 네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 좀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연을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전체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많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첫 역할 해주신 김의환님. 일과 교과에서 세계관 최강자로 형, 김의환입니다. 요즘 공연 보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죽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부터는 그럴 리 없고 이걸 뭐 좋아해야 될지 아쉬워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음악 함께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많은 정을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신화 오케스트라 소속단의 우리 금선 역을 맡으신 한영선님. 네. 금선의 예언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음악과 함께한 모든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자리님만큼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를 대표해서 박상등님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네, 우리 궁금팀이기도 하고 소리 정령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함께 한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그 좋은 기운 가득 담아 올해 남은 저희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 공연 좋은 공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공연이 땅이면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숨쉬는 신화를 모여주신 우리 경기도 무용단의 박눈실님 대표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함께하신 출연진들 모두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기도 무용단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음악 공연이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진 우리 앙상블, 앙상블 대표로 김여진 씨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앙상블 대표인 만큼 저희 앙상블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공연이 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상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요. 저희 역시 공연이 안 될 그 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 마지막 넘버에 욕망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많은 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만둥이 지은 배우분들 이름을 제가 호명을 할 테니 그분들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린 이형의 최유현님 인사. 네, 어린 선물의 신혜은님입니다. 네,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의 박진아님, 신현경님, 김승아님, 그리고 안건영님, 이상단님, 손흥민님, 강호근님, 황영건님, 이상단님, 네, 허동환님, 이아영님, 그리고 경기도 무용단의 김승현님, 정준용님, 이정원님, 백선진님, 유혜진님입니다. 대박으로 참여해주신 이가연님, 박서영님입니다. 네, 앙상블의 이경수님, 정호영님, 하우만님, 오! 김준식님, 전하영님, 네, 위예경님, 정한슬님, 네. 그리고 오늘 전하영님, 인사 못하셨죠? 네. 모두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혼자 서 있는 임세님, 제가 아까 임세님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앉으신 분 편하시죠? 이제 마지막. 오늘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해주신 우리 금악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태포 부지장님하고 우리 10개월 동안 만들어주신 한우원 음악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우리 금악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분도 자리 비우시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악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